저는 무량마성 기세계에 있는 지역 처소에 몸을 나누어 계신 지장보살이 함께 도리천문에 모여 있었으며 부처님의 실력 때문에 각각 그 방면에서 모든 해탈을 얻어서 업도로부터 벗어난 자, 모든 해탈을 얻어서 또한 각각 천만왕라의 타수가 있었다. 모두 향화를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니 저 모든 함께 온 무리들도 다 지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영원히 안역따라 삼략삼보리에서 퇴진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모든 무리들은 구원거에서부터 생사에 일어나면서 육도에서 받은 고통이 잠시도 휴식이 없다가 지장보살이 늦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 때문에 각각 과정을 얻게 되었는데 이미 도리천에 이르러서는 마음속에 뜻한 기쁨을 품고 열애를 처명하여 눈을 잠시도 떼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무상정견정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없고 위없는 그러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 것이며 형상적으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 속에 어디인가 마음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37일 동안 지장보살 기도를 하여서 여러분들의 조상을 천도하고 모든 영가들을 천도하는 것은 마음으로 관해서 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세계는 지난번 법회에도 얘기했지만 이 법당 안에도 이 무량수전 내에도 많은 영가와 영혼과 칠기가 있는 것입니다. 먼지 하나에도 터럭 하나에도 칠기가 있는 것이며 영혼과 그러한 마음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조상님을 여기다 모셔놓고 이 배를 한번 모셔놓고 이름을 써서 이렇게 모셔놓은 건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관해서 천도를 한다. 여기 이 품에 모든 분신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지장보살을 보는 경우는 여기에도 대중들이 한 12분 모여있는데 여기에는 깨달음의 지위와 자기의 어머니의 지위가 가지각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들도 있고 보이는 경계도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곳에다 맞춰놓고 제도를 하고 천호를 하고 복경을 하고 관해서 보느냐, 관무량수경이나 다음 품에는 관중생어변품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업을 짓는 것도 가지가지의 그러한 어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러한 조상들을 아까 상단을 향해서 이 월정사 중창고 창고로부터 모든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이 법사와 스님들이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지장보살의 가피를 가자를 해서 천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우주나 이 오대산 산 아래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경계도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비상비비상의 세계가 많은 것입니다. 돌 하나, 풀 한 포기, 모든 것이 영혼이 있고 모든 것이 정신이 있고 마음 자리가 있고 실리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견에 의해서
전생이나 금생에 의해서 지은 업에 의해서 그러한 형상과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성인이나 도인의 자리에 있어서 보면 모든 중생들의 업에 의해서 끄달려서 삼계와탁에 업을 짓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측은심이 나고 참으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영가들도 업을 받아서 태어나기 위해서 그것은 치열한 자기의 어떤 구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원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차 한 잔, 물 한 그릇, 밥 한 숟갈, 공예 한 숟갈만 지어주고 또 그것을 허장하고를 해서 무량중생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자리타주의 종교인 것이며 이웃과 나라와 그 시대의 공업중생들의 모든 것을 헐납하고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 저 무덤이나 저 광상제나 태어나더라도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 업에 매여서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고 한 시간 후에 일어날 모르기 때문에 산란 중생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어지러워가지고서 어떻게 자기 몸속에 있는 마음을 볼 것이며 보이지 않는 영혼세계에서의 조상들의 의미를 어떻게 살필겠어요? 여러분들이 조상을 보고 이 배를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것은 연불삼매에 들어서 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상들을 마음속으로 그리면 형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형상이 나타난 것은 부지불식간에 간절하면 꿈에 나타나기도 묘한 그런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시를 해줘.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 정도까지 우리의 아리비설신의 육군, 육진, 백팔 여러가지 번뇌가 녹아버려서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펴가는데 그런 것은 매주 우리가 원각경 보안 보살장을 가짜로 해서 그곳에 진입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반야용산을 탈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탐구를 해서 그 자기 조상들이나 있는 영혼들을 같이 승천해서 도피한 그 강을 건너서 이고등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칠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남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지어진 업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여기 봉평터널에서 뉴스를 보니까 엄청난 큰 차량과 통사고가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법규를 준수하고 바른 그런 생을 가졌고 그렇다면은 이웃의 피해를 안 줄 뿐만 아니라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질서에는 우주 질서대로의 법이 있는 것이고 국가에는 국가를 통치하는 법이 있는 것이며 그런 법을 중심으로 차량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교통법규가 있다 이 말이지. 하도 만세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능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수행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참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세에 피해를 주는 것이. 설사백종 49일 동안 조상을 천원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무 밑합을 한번 하고 조상의 절 한번 하고 찬 한번 기해드려도 절을 하는 참여하는 향 올리는 공약 올리는 이 단체가 무엇인가 근본을 깨달으면서 영불삼매에 들고 독경삼매에 들고 강경삼매에 들고 환삼매에 들을 때 그 자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며 영광의 천도사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영광을 향해 앉아주시고 원각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